씨 오늘 시어머님과 함께 나오셨는데 영국이 신사의 나라잖아요. 그렇죠. 또 아나운서계 대표 신사로서 아주 젠틀하게 여쭤보겠습니다. 네. 고부 갈등 심하죠?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아 그래요? 아직까지 없었다고요? 명절 종류에 막 증폭되고 그러는데. 정말 명절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세요? 아 왜요? 있죠. 명절 돌아오면 예. 머리가 막 아프고 그렇거든요. 그다음 막상 뭐 음식 준비해놓으면 그때부터는 좀 괜찮아져요. 준비해놓고 나. 아, 네, 네. 그래요. 에바씨 이른 게 명절 증후군이에요. 우리 시댁이 큰 집이에요.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요. 뭐 25명에서 30명 정도 모이니까 어머님이 너무 힘드시죠. 좀 부치고 잡채 만들고 물고기 만들고 고생이 많으세요. 다 어머니. 아니 며느님이 집안일 별로 안 도와주시는데. 아니요. 그래도 뭐든 하려고는 해요. 하려고는 해요? 노력을 해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뭐 가족 행사나 김장할 때도 먼저 전화로 물어요. 언제 하느냐고. 잘 못하면서 하려고만 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건데. 아니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. 그래요? 노력을 하는 건데 왜 뭐가 해야 하는 거예요? 아니 에바 씨는 뭐가 제일 편해요? 그러니까. 설거지가 제일 편해요. 아. 설거지 잘해요? 설거지. 설거지는 잘해요. 설거지.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내가 힘들어 보여서 과일을 깎으라고 그랬거든요. 과일을? 과일 깎는 게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. 너무 어려워요. 제가 과일을 깎으면 네. 아무것도 안 남아요. 과일이 없어져요. 아, 이만했던 배가 요만해지고. 네, 맞아요. 그런 걸 얘기하시는 거죠? 그렇군요. 확실히 이렇게 뭐 장윤정 씨도 그렇고 에바 씨도 그렇고 집안에 이렇게 밝은 분이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. 많이 맞아요. 느끼시죠 그런 거를? 제 생각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. 아니고요. 그래요? 우리 에바 씨 그러면 어떤 그 남다른 비법이랄까? 저는 시어머님이 막걸리를 좋아하시거든요. 막걸리. 네. 그래서 같이 한잔하고 즐겁게 같이 설거지도 하고 그 시댁에서 남자들이 네. 설거지하는 타임도 생겼어요. 에바 씨 경향에서는 네. 없었는데? 없었는데 그런 네 남자들이 싫어하시죠. 집안 분위기를 녹이는데 효과 있는 게 술이네요. 막걸리가 막걸리. 이정민 아나운서 술 사들고 가세요. 그렇죠. 아버님 기다리세요. 제가 막걸리 한 병 사들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요. 참 그 에바 씨 남편분 사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잘생겼어요. 아 훈남이죠. 멋있어요. 미남 훈남 그리고 시어머님의 사랑도 이렇게 많이 받고 있고 참 에바 씨가 시집을 잘 갔다 그런 생각 본인도 하시죠? 네, 제가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. 외국에서 결혼을 했으면 남자만 보고 결혼을 했을 텐데 한국은 가족이랑 결혼을 하는 맞아요. 거잖아요.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를 꼭 만나서 확인을 했죠. 어머. 네, 그랬더니 어머님, 아버님 너무 잘해주시고 너무 좋아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. 남편이 좋기는 했지만 이제 시부모님을 보고 나서 확신이 선 거구나. 네, 어머님이 우리 집에 와서 요리도 해주시고 네. 청소도 해주시고 고생이 정말 많아요. 이 아름다우신 분들이 원래 또 성격도 다 좋으세요. 우리 친정어머니께도 한 말씀 하시죠. 뭐. 엄마 지금 한국은 추석이라고 명절이 있는데 못 가지만 끝나고 아기랑 갈게요. 사랑해요. 네. 영국 며느리 에바 씨 사실 뭐 영국에서 왔다고 하지만 한국에서 이렇게 적응 잘하고 예쁘게 살아가는 네. 모습이 정말 좋습니다. 자 영국 며느리 에바 팀 15801의 3번으로 응원하실 수 있습니다. 네, 박단마의 나는 17살이에요.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.